네, 안녕하세요. 리비리입니다.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아스트로니어 시즌3로 새롭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게임입니다. 지형이 왜 이래, 여기. 지형이 많이 안 좋았어. 진짜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와, 씨. 시작하자마자 저 너무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되겠는데. 흑연 있어. 오, 대박. 그러게요. 괜찮다. 지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흑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오, 흑연은 많아요. 흑연이 초기에 구하기 쉬운 자원은 아닌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중요한 건 나머지 초반 중요 자원이 보이질 않는데, 초반 자원이 안 보여. 지형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너무 초반 지역으로 안 좋은데, 핵고인물인 나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기 때문에 밑게임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보도록 하지. 물론 고인물이라고 해봤자 옛날 입장이고, 지금 내가 안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사이에 업데이트된 것도 잘 모르긴 하는데, 지하에도 뭐 딱히 뭐 구할 만한 게 없어. 와, 이거 너무 초반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데, 이거. 일단 이 아래로 내려간다. 아이씨, 지형이 그지 같아. 괜찮다. 혼합물, 혼합물. 산악 지역에 좀 자원이 있는 편이. 일단 산소 부족하니까 다시 돌아갑시다. 산소, 산소, 산소. 죽는다, 죽는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을 수 없다, 진짜. 아, 이거 연결이 안 돼, 이거. 버그였냐? 어, 뭐야, 얘 산소 공급기 없어졌어. 이게 업데이트 된 거야? 야, 산소 공급기가 없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버티지, 이거를? 산소 없이 업데이트는 진짜 많이 되긴 했다. 산소 공급기. 1800바이트에 알루미늄에 세라믹 필요한데? 세라믹은 점도고, 알루미늄은 지하 내려가야 되고. 이거는 못한다. 아니, 저 상태에선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산소가 없는데 진행을 못해. 아무리 내가 고인물이라고 해도 산소 없이 진행하는 거는 그건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어? 산소 그래도 없는데? 이거 버그가 아닌데? 이거 그러면은? 산소 없는 게 정상이야? 그러면 이게? 헐. 야, 잠깐만. 그럼 저걸로 해야 돼. 산소, 레진으로 산소통 만들면서 살아야 된다. 그럼 초반에. 이게 업데이트구나, 이게. 초반에 이거, 산소 필터로 살아야 돼, 이거. 초반에 이거 레진 많이 써먹겠는데. 이거, 그럼 뉴비들은 이거 어떻게 진행해, 이거? 나야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다마는, 다른 사람들은 이거 너무 힘들겠는데, 이거 새로 시작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일단 내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차피 지금 산소가 없기 때문에 원래 테더를 꺼낼 의미가 없어. 그래도 방향 찾기도 좋긴 한데, 얘네들은 여전히 전투력이 없네. 걔네들은 근데 그렇게 위협적이지가 않은 녀석들이라서. 옛날에는 위협적이었는데, 일단은 점토랑 알루미늄 구해야 돼. 일단 알루미늄 찾았고, 오, 야, 독가스, 독가스 온다. 석영이다, 석영. 이렇게 석영 구했고, 아니, 저 진짜, 어떻게 하지? 어디로 돌아가? 길이 없어. 길 파야 돼, 내가 지금. 만들어야 돼. 하필 또 내가 지금 고른 기둥이 굉장히 좁은 기둥이네.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오, 뭐야, 바뀐가? 아직도 더 나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바뀌다. 산이네. 산 뚫고 있었네. 약간 마인크래프트랑 비슷한 게임이기도 해요, 이 게임이. 혼합물이랑 레진이랑 해가지고 이제 좀 만들기 시작합시다, 이제. 매장량이 장난 아닌데. 근데 이 게임도 마인크래프트처럼 이것저것 꾸미는 맛이 있으니까, 그냥 이 행성에서는 주치고 앉아볼까? 이 행성을 주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번에는. 맨날 항상 나 다른 행성 가지고 사는 게 진짜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이 행성을 주로 한번 살아봐야겠어요. 이 행성이 제일 살기 좋기는 하거든요. 제일 살기 좋은 행성인데, 대신 자원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전기를 좀 만들어야 되나? 전기 좀 만들자. 바이트 좀 모아서, 그냥 바이트 좀 구하러 갈게요. 저런 거 부서진 잔에 쓸만한 아이템들이 좀몇개 있어요. 오, 야! 오, 좋아, 좋아. 이건 정말 쓸만한 아이템이에요. 초반에 이 태양열 전지는, 아,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 네, 이렇게 완전 굿, 완전 굿. 대신 얘는 독단적으로는 이게 작동이 안 돼서 따로 뭘 하나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연구물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데, 저거 연구물 아니냐, 저거? 저거 연구물 같이 생겼는데? 점토를 어떻게 구하지? 아, 잠시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알루미늄에 세라믹. 세라믹 하면 점토 필요해. 점토를 일반적으로 초반에 점토 지형을 가지지 않는 이상 쉽게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구리 같이 생겼는데? 초반에, 오, 여기 구리 지형이다. 오, 진짜. 지형 좋다. 던지고 달리는 게 훨씬 더 빨라요. 탄소가 없으니까 일단 달린다. 어, 죽는다.
죽는다. 살려줘. 질식 중. 안 돼. 제발 조금만 더. 진짜 이거 산소 이거 없이 이거 어떻게 진짜 버티냐 이거. 초반에 1800이라는 양이 적은 양이 아닌데 아직도 300바이트밖에 안 돼. 일단은 그거 만들자. 그거부터 벌써 산소가 절반이다. 산소 때문에 지금 뭘 진행이 안 되네. 이거 진짜 이거 설마 이것도 설마 2연속으로 버그나가지고 산소 안 나온 건 아니겠지 설마? 진짜? 설마? 진짜 운 더럽게 없어가지고 2연속으로 버그나가가지고 안 나오는데 나는 이게 아 이게 컨텐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내가 옛날 아스트로니 할 때마다 맨날 얘기하던 맨날 내가 얘기하던 버그도 컨텐츠다가 지금 이게 여기서 실현되나 이게? 점토가 이후로 더 필요하니까 일단 점토만 싹 뽑읍시다. 진짜 어떻게 산소도 없이 이걸. 오케이 일단 준비는 다 됐다. 이제 산소 공급기 재료 다 구했고 이제 1800만 모으면 돼. 1800 모으는 게 지금 제일 어려워 이게. 아, 탐사했던 곳인가 여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어 뭐야 나 죽었어 미친. 자 아까 저기 있다. 내 시체가 저기 있어. 안 돼 죽겠다. 어 숨이 야 진짜 집이 앞인데 깨끗하다. 어 여기 눈앞에 누군가의 시체가. 얘로 만드나? 와 드디어 산소 공급기다. 와 야 테더 만드자. 테더 드디어. 이거 산소 필터 이거 만든 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와 진짜 마음 놓고 와 행복해 드디어. 와 드디어 이 테더 진짜 얼마만에 꽂냐 진짜. 테더 한번 꽂기 힘드네 진짜. 이제 슬슬 레진을 가지고 저걸 만들지 말고 이제 저장소를 이거 내려놓고 그렇지만 일단 혼합물 좀 챙겨다가 테더 좀 더 만들고 테더 한 이 정도 챙기면 적당하다. 아 태양열 발전기가 돌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생산 속도가 빨라. 좀 집을 좀 살짝 좀 개조를 하자.